감자공주의 자장가 동화. 친구들 안녕. 자장가 동화의 감자공주 이모예요. 공주님, 왕자님, 오늘 하루도 잘 지냈나요? 이제 잠잘 시간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 마법의 꿀잠 주문을 외워주면 이모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마법의 꿀잠 주문 준비. 얍! 아기도 꿀잠, 엄마도 꿀잠, 꿀꿀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신데렐라. 옛날 어느 마을에 예쁘고 마음씨 착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시자 못된 새엄마와 두 언니는 신데렐라를 하녀처럼 부려먹었어요. 신데렐라, 내 반짝이 드레스는 어디 있어? 아유, 멍청한 신데렐라. 내 구두를 깨끗이 닦아놓으라고 했잖아. 예? 우리가 돌아오기 전까지 청소를 다 해놓고 이불을 모두 빨아서 널어놔. 알겠니? 새엄마와 언니들이 집을 나서자 신데렐라는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이걸 언제 다 하지? 어렸을 때 신데렐라는 공주처럼 귀하게 자랐어요. 하루는 심술궂은 언니들이 발로 차는 바람에 신데렐라는 벽난로 앞에 넘어져서 그만 재투성이가 되고 말았지요. 저 꼴 좀 봐. 시커먼 재가 묻었네. 재투성이 신데렐라. 그때부터 재투성이란 뜻의 신데렐라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어느 날 언니들이 편지를 들고 호들갑을 떨며 뛰어왔어요. 엄마, 엄마, 성에서 무도회가 열린대. 왕자님의 신부를 찾는 무도회래. 우리도 초대받은 거야? 예쁘게 하고 가야지. 이 드레스가 좋을까? 저 드레스가 좋을까? 두 언니는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어요. 신데렐라도 무도회에 가고 싶었지만 무도회에 입고 갈 옷이 없었어요. 아, 언니들은 정말 좋겠다. 나도 가고 싶은데. 새엄마와 두 언니가 무도회장으로 떠난 후 신데렐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혼자 울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누군가가 신데렐라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신데렐라야, 그만 눈물을 그치렴. 어서 무도회에 가야지. 고개를 들어보니 이상한 지팡이를 든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요정이었어요. 자자, 서둘러야 해. 커다란 호박 하나와 생쥐 아홉 마리, 그리고 도마뱀 여섯 마리를 구해오렴. 신데렐라는 호박을 따오고 생쥐와 도마뱀도 잡아왔어요. 그러자 할머니 요정은 그것들을 요술지팡이로 톡톡 두드렸어요. 호박은 번쩍이는 황금 마차로 변하고 생쥐들은 여섯 마리의 말과 세 명의 마부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도마뱀들은 근사한 하인으로 변했지요. 그런데 저는 예쁜 옷이 없어요. 걱정 말거라, 신데렐라. 할머니 요정이 요술지팡이로 신데렐라의 낡은 옷을 톡톡 두드리자 신데렐라의 낡고 허름한 옷차림이 화려하고 반짝반짝한 예쁜 드레스로 변했어요. 발에는 예쁜 유리구두가 신겨져 있었어요. 신데렐라, 밤 12시가 넘으면 마법이 풀린단다. 마법이 풀리면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걸 꼭 기억하렴. 고맙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신데렐라는 황금 마차를 타고 성으로 달려갔어요. 무도회장에 나타난 신데렐라는 너무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 소곤거렸어요. 어머머, 어느댁 아가씨야? 처음 보는데? 아, 정말 아름다워. 이웃나라 공주님인가 봐. 왕자님은 신데렐라에게 다가왔어요. 아름다운 아가씨, 나와 춤추시겠어요? 네, 왕자님. 왕자는 아름다운 신데렐라에게 반했어요. 신데렐라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왕자와 춤을 추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지요. 시계바늘이 1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신데렐라는 깜짝 놀랐어요. 아, 왕자님, 전 이제 가야 해요. 신데렐라는 황급히 무도회장을 빠져나가 허둥지둥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왕자는 신데렐라를 뒤따라 나갔지만 놓치고 말았어요. 이런, 이름도 물어보지 못했네. 계단에는 유리구두 한 짝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지요. 왕자는 유리구두를 집어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구두의 주인을 꼭 찾아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집에 도착한 신데렐라는 예전처럼 낡고 허름한 옷을 입은 재투성이의 모습이었어요. 마차는 호박으로 변했고 말과 마부는 생쥐로 변했어요. 유리구두 한 짝만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어요. 신데렐라는 유리구두를 침대 밑에 두었어요. 과연 신데렐라는 다시 왕자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왕자의 신하들은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 나섰어요. 이 나라의 아가씨들은 한 사람도 빼지 말고 이 구두를 신어보시오. 어떤 아가씨의 발에도 유리구두는 맞지 않았어요. 마침내 왕자의 신하들이 신데렐라의 집까지 찾아왔어요. 유리구두를 보자 신데렐라의 언니들은 서로 자기 것이라고 우기며 먼저 신겠다고 야단이었어요. 이건 내 거야! 무슨 소리야, 내 거라고! 하지만 유리구두는 첫째 언니의 발보다는 너무 컸고 둘째 언니의 발은 유리구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때 신하가 신데렐라를 보고 유리구두를 내밀었어요. 놀랍게도 유리구두는 신데렐라의 발에 꼭 맞았어요. 신데렐라는 나머지 유리구두 한 짝을 가져왔어요. 오, 드디어 아름다운 당신을 찾았군요. 이제 나와 함께 궁전으로 갑시다.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결혼해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나요? 그렇구나. 공주 동화를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은 진짜 공주님이구나. 정말 예쁘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공주를 제일 좋아해요? 아, 진짜? 이모는 신데렐라도 좋아하고 백설공주도 좋아하고 라푼젤도 좋아해요. 자, 우리 즐겁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곧 잠잘 준비를 해볼게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피곤하고 고단하시죠? 그래요. 매일매일 이렇다 할 큰 일은 없는 것 같아도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피곤해요. 아가들에게 온 신경을 집중하시고 애쓰시니까 그런 것이겠죠.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힘드셨지요? 이제 아가들과 편안히 휴식하실 시간이에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밤에도 잔잔한 자장가 들으시면서 따뜻하게 이불 잘 덮으시고 푹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밤도 콕 잘 자고 이모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모가 우리 친구들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